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화면 보고 박수 한 번만 네. 드릴게요. 칠까요? 네. 아, ISTJ? 네, ISTJ. 몇 번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돈 내고까지 했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것만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너가 이제 회사 나가기 전에 그때 맞지? 네, 직전에. 그때 이후로 이렇게 대면한 건 없는 거네. 맞지? 작업도 다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실제로 둘이서 그냥 만난 게 처음인 것 같아. 아, 이렇게 단 둘이? 그쵸. 첫인상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사 계약? 이렇게 다 모일 때였나? 네. 경수 엄청 착한 프로듀서? 네, 지금은 뭔가 이렇게 얼굴이 그늘이 많이 생긴 것 같아. 그때 엄청 순수했을 때 내가 본 것 같아. 저는 형 지금하고 똑같으셨던 것 같아요. 난 크게 막 변화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타투가 엄청 많다. 네, 이번에 함께 작업하게 된 계기는? 앨범을 구상하다가 어떻게 뭔가 내 힘으로는 거기까지 못 가길래 그래서 같이 좀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처음에 연락을 드렸었어요. 샘플링 작업이었잖아.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작업을 할 일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너가 샘플링을 이렇게 차핑했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요즘에 하는 방식으로 계속 덧붙이면서 만드니까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노래가 나도 좋아하는 노래였으니까 아티스트로서 서로 칭찬해 봅시다. 경서 먼저 해. 형 음악을 들으면은 그냥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나오는 그 딱 1차원적인 그런 게 표현이 되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경수는 일단 내가 못하는 그런 좀 대중적인 사운드? 그런 것들은 내가 사실상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럽긴 해. 확실히 그런 게 너가 가진 장점이고. 작업 이외에 근황도 좀 소개시켜주세요. 아, 요즘에 유튜브. 유튜브 찍기. 아, 찍는 거. 찍기. 근데 이렇게 다 맞추려면 진짜. 개인 작업 계획이 있나요? 유튜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즌제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시즌1이 끝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음원들을 테이프로 내려고 그냥 패키징도 만들어서 팔고 저기 이제 짱이 앨범을 하나 하지 않을까 싶네. 둘이서 이 팀은 알 것 같아. 그 와비사비룸이죠. 와비사비룸은 저 프로듀서 형이 있는 팀이었고 짱유랑 둘이서 팀으로 할 것 같아. 느낌이 일렉트로닉 하는 음악이거든. 이따 들어볼래요. 파일이었어. 되면 들려줄게. 네. 엄청 특이해. 3대 몇이에요? 젊었을 때는 일단 데드리프트나 이런 거는 한 240까지 샀어. 데드리프트 하나만. 그러니까 딴 것들은 데드리프트만큼 아니지만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500은 넘었겠지? 근데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멋있다. 딴 세상 사람 보는 기분. 헬스장 같이 가면 재밌겠다, 경수. 아, 저거 했거든요, 한두 달. 그 저랑 함께 작업하고 있는 곡 관련해서 스포를 해주신다면? 뭐 경수 덕분에 일단 저도 많이 듣던 음악 샘플링으로 노래를 제작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제일 뜻깊었고 한국 음악 중에 좋은 노래 중에 한 곡이잖아. 난 어릴 때부터 그 노래를 많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 뭐 그리고 경수랑 같은 회사였지만 이렇게 뭔가 작업할 일들이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작업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해야 되나? 관계가? 그래서 그런 것도 나는 오히려 더 좋았고 극아이라서 뭔가 계기가 없으면 완전 그냥 일선에서 끝나버리거든, 관계가. 근데 경수랑은 그거를 좀 이렇게 뛰어넘은 것 같아서 좋았어. 기분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아, 그래? 만약 본인이 영화 속 캐릭터라면 누구에 가까우신 것 같나요? 홀리모터스라는 영화가 있거든? 거기 보면 그 괴인이 한 명 나와. 그 사람. 알아요? 그 괴인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차에서 내리면서 역할이 분담이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 문신도 있어. 그래요? 그 캐릭터.
담배 이렇게 피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와, 분 진짜 좋으시다. 3대 500. 오. 오. 경수 문신없어? 저 있죠. 뭐 있어? 공항이 나 공항이지. 이게 처음 하는 거야, 처음. 이렇게.